6개월이요. 약만 사러 가는 거예요. 척수염 환자로 살아온 지 벌써 6년째. 이만하면 적응이 됐을 법도 한데 아직도 병원에 갈 때는 떨리고 불안하다. 6개월에 한 번씩 와도 병원은 익숙하세요 이제? 일루. 미안해. 무서워요. 병원은 무서운 데 같아. 카메라 봐서 더 무서워. 그만큼 척수염이란 병은 내 인생을 심하게 뒤흔들었다. 2004년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. 처음엔 병인지도 몰랐다. 더운 여름이라서 찬물로 하는데 뜨거운 거예요. 막 디딘 거예요. 신경에서는 내가 디었다고 말해준 거예요. 뜨거운 물에 찬물인데. 내 몸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일들. 원인도 병명조차도 몰랐다. 혼란스러운 나는 더 난폭해졌고 과격해졌다. 늦었어요. 빨리 가요.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. 그 스케줄로 있으면 뛰어요 형. 비행기 늦어요. 근데 나는 이러면 다 웃고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. 막 이럴 때였으니까 완전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막 이상한 완전 이상한 세계에 나는 빠져 있었을 때 더 미치는 거죠. 더 예민하고 뭔지 모르겠고 의사들은 말이 다 다르고 디스크라고 그러고. 마침내 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.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이 걸리는 불치병. 치료를 시작하자 몸무게가 30kg이나 불었다. 몸이 아파서 갑자기 그냥 이상해 아들인지 다른 사람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몸이 그냥 커가지고 괴물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팠고.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. 그렇다고 약 끊을 수도 없고. 그냥 그때는 그래도 오빠는 아무리 아파도 그걸 안 보여주려고 항상 웃고 괜찮다고 하고. 근데 저는 속으로 오빠가 얼마나 아프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아파하고 되게 슬퍼했어요. 잘 지내셨어요? 네. 약이 빨리 몸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근당경이랑 비슷한 거가 조금씩 심해지면서 이렇게 시간이 짧아져서요. 예전에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먹으면 됐는데 요새는 그게 활동이랑 좀 상관이 있는 건가요? 좀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. 다른 환자들은 약은 이제 시간이 그렇다 해가지고 물론 일부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괜찮아요. 그래서 일단 그런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도 좀 들어가긴 있다. 척수염이라는 병은 완치가 없다. 나빠지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. 이제 손상된 신경이 되살아나면서 신경이 아주 예민해지거든요. 이제 척수신경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밸런스 잡는 거라든가 아니면 또 통증이라든가 이럴 때 나타나기도 안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좀 지속적으로 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저 이렇게 좀 안전시키는 이런 약을 썼는데 이제 그런 것에 약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돼요. 병원에 오면 할머니 생각이 난다. 척수염에 걸린 사람 3명 중 1명은 심각한 장애가 남는다고 한다. 그러나 나는 할머니의 보살핌 덕분에 지금까지 노래하고 공연을 하는 기적을 행하고 있다. 그리고 나의 가족, 친구들.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타이거 재킷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. 내가 이때 앉아있어! 피부 트러블 걱정 쏙 들어가라 AD파인 클리어 스팟. 드라마 뉴스 코미디 오빠 나 드라마 아주 공장 봐라 저거. 어? 비싸. 지고 개그 무료입니다.
무료는 언제나 즐거워요. 비비디 바비디부. 생각대로 티. 넌 엄마랑 만나느냐가 중요해. 식이섬유, 칼슘 흡수, 비피다스균. 와우, 이렇게나 건강해? 건강한 단맛, 백살 올리고당. 브라트. 어머니, 어떻게 하시겠어요? 1, 2, 3, 4. 이 사이사이 침투, 살균, 불소 코팅까지 빈틈없는 입속 케어. 가글가글 가글이. 2009 퀸 오브 코리아. 세계를 향한 그녀들의 열정. 세계를 향한 그녀들의 도전.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. 퀸 오브 코리아 6월 28일 저녁 8시 TVN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. 본 대회는 LIG 손해보험, LIG 건설, 싸이월드와 함께합니다. 사람은 때로 자신이 맡은 역할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다. 오늘 미래가 그런 것 같다. 미래와 나 각각 다른 대학교에서 공연을 하는 날, 미래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 것 같다. 멀리 다니니까 안 힘드세요? 너무 멀잖아요. 저는 원래 그냥 차 안에서 자서 괜찮은데 지금은 아주 싫어하죠. 그냥 차 안에서 그 애기처럼 애기 잘 때 이렇게 흔들면 잘 자잖아요. 저 차에 타면 되게 편했는데 지금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요. 등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. 미래를 먼저 보내고 나도 출발했다. 떨어지는 빗방울이 예사롭지 않다. 오늘 공연은 쉽지 않을 것 같다. 미래는 괜찮을까? 이거 먹을래? 아랫배? 아,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아랫배? 그냥 배? 모르겠어. 립? 아래? 우리는 광대다.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. 몸이 부서질 듯 아파도 관객을 열광시켜야 하는 것.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. 물론 미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. 이쪽을 바라보고 한숨 소리를 지르는 여러분, 죽을 것 같은 고맙고 멋있어요.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거나 책을 많이 읽거나 철학에 뭐 깊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은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.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, 사랑하세요.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. 아무리 아파도 슬퍼도 무대에 서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. 하지만 오늘 모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. 지금 내 머릿속엔 온통 미래뿐이기 때문에. 관객들이 술렁거린다. 아니, 열광한다. 수천 명의 관중을 미치게 만드는 윤미래. 무대에 서면 힘이 솟는 강한 여자.